양양 전통시장. 양양 전통시장 대목장 대목장. 야 이쪽 골목으로도 이쪽 골목으로 할머니 장터가 펼쳐졌어. 고급하게. 고구마에 딱딱이 배. 이 배가 맛있다. 배 세 개 올라가서 손님 조상탕과. 만 원씩입니다. 수제네 직접 만드셨어요? 예, 직접 만들어요. 이 옥수수는 한 대빠에 얼마씩 하세요? 만 원. 만 원짜리야? 껍데기 깐 거예요? 예. 자두도 좋고 이파리까지 뜯어 오셨네. 거의. 와, 박 좋다. 박이요. 이게 얼마짜리야? 만 원이요. 이게 박바가지 되나? 그냥 먹는 거예요? 비가 여기다 한바탕 왔었나 봐요. 야, 곶감 딱 네 개 들고 오셨네. 그거 드시지 뭐하러 들고 나오셨어? 그 얼마야? 곶감 명절이니까 제사 쓰게 팔으려고 들고 나오셨어. 아, 밤도 좋고. 네, 밤 해가 뜨고. 땅콩도 가져오셨네. 네. 농사 잘 되셨어요? 네, 잘 지었어요. 이것도 다 짓고. 참깨도? 참깨 그래야 얼마입니까? 이거요, 1kg에 3만 5천 원. 이게 1kg에? 예, 만 원. 오. 말린 새우, 오징어. 네. 여기 엄마가.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딸이에요. 그니까. 네. 이게 왜 아프셔, 어디가? 예, 아이, 피하셔가지고 감기 때문에. 아. 아이고야. 이게 딱 보니까 엄마인데. 네. 많이 파셔잉. 명절에 아프면 안 되는데. 아유, 먹고도 멋져요. 어? 농사꾼이야. 농사꾼이야. 이거 농사인 거지. 이 무는 이렇게 얼마짜리고? 2,000원. 한 개 2,000원? 이야, 좋다. 배추에, 도라지에, 열무에, 고들빼기, 고추니까지 뜯어 오셨네. 밤, 고사리, 이거는 무화과인데, 그죠? 오박에 쌀, 햅쌀입니다. 햅쌀 한 대 얼마예요? 5,000원. 5,000 장이에요? 햅쌀 한 대 5,000이면. 아, 작은 대박이네. 달래, 누가 달래? 내가 달래. 고들빼기, 밤. 밤은 그렇게 해야지 얼마예요? 8,000원. 많이 드릴게. 뒷동산에서 주워 오셨어? 예? 뒷동산에. 예. 뒷동산에서 들고 오셨습니다. 주워 오셨네. 이야, 부추 좋다. 오이는 뭐 짜리몽땅 오리네. 예, 이 가게 좋은 거래요. 토종. 그니까. 노각도 좋고. 노각은, 노각은 저 얼마짜리에요? 한, 땅콩, 밥, 이야, 가지에, 고구마에, 호박에, 햇살에 다 가져오셨습니다. 쉼터리, 농산물이 가득하네, 가득해. 이쪽으로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쉼터리입니다. 배가 그걸 세 개에서 만 원짜리에요? 예, 이것도 만 원, 이것도 만 원. 아, 제사성이 딱 좋네. 산골 소락 돌로에 칠정 들어가. 네, 어. 아, 올라. 이거 뭔 디자인이다. 아니, 저 반찬. 이야, 오이 소백이. 이거 얼마나? 반찬, 반찬 앞서 갑시다. 햇사과. 이야, 사과 좋다. 이 한 개 만 원이에요? 네. 와, 엄청 크네. 어디 거야 이거? 안동사과. 이거 홍, 저건가? 그 홍로. 홍로도 엄청 크게 나오네. 이건 아사리 같은데? 그것도 홍이에요? 아, 저건데 색깔이. 색깔이. 와, 대박이네. 많이 파세요. 사과 대추도 잘 생겼네요.
어머니 아주 콩, 야, 콩 나뭇째 뜯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야? 5,000원. 이 노란 콩이죠? 노란 콩? 밤도 좋고. 이야, 청양고추에, 부추에, 고춧가루 벌써 빠오셨네. 열무에. 여긴 딱 써놓으셨네. 고추 10근에 20만원. 이게 2만원짜리구나, 한 근에. 태양초, 기계초. 요렇게 해서는 얼마예요? 이거. 2만원? 한 대빠게? 아유, 참외도 좋네, 아직도. 여전하시네. 달랑무. 달랑무, 이게 달랑무야? 네, 달랑무입니다. 예. 달랑무가 최고 익기 좋아요. 그러니까. 네, 새거 맛있다. 밤에?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저기. 저기 계시네. 엄마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아니. 네? 빨리 가르쳐줘. 몰라. 이슈글 TV 안 봤어? 가르쳐줘야지. 언니야, 누나야, 동생이야. 제가 동생이에요. 아니, 여기가 동생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 여기, 여기 아니야? 헛떠. 이야. 오늘은 몇 가지야?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여기 현진의 반찬. 네. 그 앞에 찹쌀 꿀어떠. 자매입니다, 자매. 엄마 여기 있고, 엄마 어디 있어? 오늘 하루 대박 나시고. 셀프입니다. 이 셀프인데 뭐 꺼내가라는 소리야? 아니, 우스갯소리로. 사위님이 아주 멋지시네. 호떡을 사야지 꺼내가요. 많이 파세요. 우선을 딱 펼쳐놓고. 이거는 뭐, 이거 뭐, 박이요, 박. 이거 박이에요? 예. 무슨 박이에요? 박꼬치. 박꼬치랑은 나물에 잡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건 얼마씩 하세요? 5,000원. 그렇구나. 어머니 농사가 이거 하신 거예요? 포도 농사 하셨어요? 예. 이게 샤인 머스켓? 예. 만원. 맛있게 생겼어요. 작년에 왔던 갑순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양양까지 오셨어? 우리가 양양은 3년이에요. 술 양양 꼽지. 3년 오셔가지고. 그러네. 29,000원 한 상자. 38,000원짜리도 있고. 너 없는 거 더 내놔. 여기 더 내놔. 3이요. 호박에 기름, 참기름. 어머니 참기름은 얼마짜리 이거? 참기름? 마수예요? 대추. 대추. 한 봉지에? 한 봉지 5,000원. 5,000냥. 두 봉지에? 두 봉지 하면은? 두 봉지에? 만원. 안 깎아줘? 대마리 어디에요? 대마 보이네. 와리.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이 가지 고추. 예, 예, 예. 맛있게 생겼네. 와리 또 올라가. 갑시다. 떡집에 시루떡. 송편. 잘했어. 이 죽순 아닌가? 네, 순 많은. 들깨. 바질이요. 항마. 한번 드셔보세요. 바질이? 바질이? 바질. 바질? 네. 바질이라고 그래요. 아, 항과 가질. 따님이구나. 손녀딸. 손녀딸. 손녀딸인데도 비슷하네. 닮았어요. 많이 파시고. 그 5만원짜리야? 5,000원짜리야? 어머니가 만드신 거야, 할머니가? 아니요. 받아가? 많이 파세요. 떡지.
청편, 쑥떡, 수리치떡. 야, 지금 10시가 5분 전인데 분비네. 고사리 살 먹었어요. 깨도 이렇게 가지고 얼마씩 파세요? 이 얼마짜리예요? 한 묶음에 두 개 두 묶음에 1,000원. 달에 달에는 어떻게 먹어요? 술 담가서 먹어요? 술도 안 먹어도 되고 외국수도 안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여기에 좋은가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만점 도치겠고 관절이 이게 운전을 많이 했더니 관절이 안 좋아. 많이 파세요. 가지, 양, 대파. 신토브리 농산물이 가득하게 나와 있습니다. 껍질 벗긴 고구마도 있고, 실기. 국내산 도라지. 밤이 풍년이네. 풍년이야, 풍년. 이야, 이건 진짜 크다. 얘 만 원이에요? 어머니도 그냥 앉아가지고 도라지 까기 바쁘시네. 도라지 까는 어머니들. 도라지 냄새가 팡팡팡 들어오네. 도라지 냄새가 좋아요. 도라지 까고, 밤 까고, 더덕 까고, 온갖 것을 다 까시네. 밤도 좋고. 야, 이걸 먹으면 완전히 뭐, 돗대기 시장 같아요. 밀치고 밀리고. 아, 화산배 5,000원입니다. 이거 한 개 5,000원이에요? 이건 4개짜리구나. 복숭아. 이야, 2개만원짜리 100도네. 밤을 또 그렇게 열심히 까서 파시네. 깐 거만 사잖아, 안 깐 건 안 사잖아. 깎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고생하시네. 그 밤 깐 거랑 안 깐 거 똑같아요? 이것도 많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많아요. 그건 저희 까는 싹스 받아야지. 깐 거 있잖아요. 예. 만 원씩, 오천 원씩이야. 많이 파세요. 세 개 2만 원. 이 화산대. 아, 좋다. 여기는 표고버섯. 도둑이야. 아, 사장님, 저기 버섯 썰어준다. 안 돼요, 어서 오세요. 네. 뭐야? 내 딸이요. 내 딸이요. 네, 알겠어요. 빨리 가죠. 안겨주는 사람 따로 있네. 이거 봐,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가봐서. 바쁘니까. 와, 골목에 난리가 났네. 와, 역시 대목장이네. 10시부터 북적거립니다. 북적북적. 이쪽 같아요. 갑시다. 내가 이쪽으로 왔잖아. 아, 그래? 기억났어? 이길 잘하네, 서율이. 머릿고도 아니에요? 머릿고도 아니에요. 엄청 맛있다. 이 국산 아니지, 아직. 근데 아직. 송이가 아직 소식이 없나 봐. 송이 소식이 없어요, 아직? 이제 이렇게 비춰요. 어디? 송이는 이제 비추는데. 그 안 들어왔네, 아직도? 아, 들어오질 않죠, 아직. 이 차례도? 송이가 나의 차례 보지. 뭐, 소문엔 뭐, 150만 원이 일전에 뭐 소문 났더만. 아,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옆에 저 집에 파는 거 저런 건 수입이지. 그러니까. 국산 하나도 없네, 지금. 산에 간 사람들이 저기 쌀이버섯, 뭐, 군버섯, 쌀이버섯, 뭐, 이렇게. 아.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버섯 종류를 따가지고 오는데 송이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며칠 있을까? 아직 멀었네. 아, 송이 어느 정도 나와야 입찰을 보니까. 한 추석 무렵 되면 아마 이렇게 좀 비칠 것 같아요. 송이는. 알겠습니다. 그렇지. 양은 전통 시장. 어제도 아침에. 오일장, 대목장. 북평두부. 북평두부가 양양까지 올라왔습니다.
장과 쌀보리 여기 과자 깜짝하지 않습니다. 즉석 통닭 한 마리 사서 오늘은 통닭 대박 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래세요. 예. 자, 8팩에 만원. 8팩에 만원? 아, 8팩에 만원. 한동훈 유재명이 오세훈이 만원이라도 못 사. 못 사. 아니, 대박이네. 광창씨, 750g. 금산 인사. 양양 전통시장 본장입니다. 과일이. 이게 신한 오골드예요? 아오리? 과일, 공로, 배. 예. 최고로 또. 최고로 또 여사장님이 안 보이네. 여사장님 어디 계셔? 화장실 갔습니다. 난 또 안 나오셨나 알았네. 오늘 같은 날 안 나오면. 아무튼 대박 나시고. 여기는 어묵. 먹으라고. 와. 와. 바글바글. 산어묵. 이제 어묵을 해. 아, 다 써있네. 매운맛. 국가는 이제 팔팔 나네. 열심히 까시네. 과일, 복숭아, 아오리, 아리수. 아리수하고 콩무하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야, 이게 도토리 목탕 아니야? 이제만 막 만들어가지고 부치기네. 꽁버섯, 목이버섯, 굴비가 한 줄 한 마리, 15,000명. 아싸가 우리 아들 좋아하잖아. 그래? 가자. 낙지, 냉동 낙지 12,000명. 가오리 2만 원. 6만 원 하나를 주셔야 20마리 튀길 거는 여기에 놔요. 이게 전처럼 튀기 골뱅이. 아, 5천 명. 잠깐 나왔습니다. 자, 누나도 4마리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통계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 저 기름만 있어요. 내가 간단한 판이 있어요. 안에 봉살도 있고. 이거 하나만. 2만 명짜리. 이거 물고기야? 참문어 몽땅 해서 10만 원 이래요. 10만 원이래요. 몽땅. 몇 마리인데요? 그 10만 원이 싼 거야. 키로 6만 원인데 엄청 싸. 승무로중 3마리 2만 원. 아니야. 샤인머스캣. 알 좋다. 이건 얼마에 포도? 포도도 10,000원이요? 일어났다 허리 피고 허리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허리 펴면서 슬슬 쉬엄쉬엄.
이제 몰려들 시간이 이제 정신없이. 얘를 해가 전부 만 원짜리요? 아니요, 6천 원짜리요? 이거 묶음이 5천 원. 나머지 전 이런 거는 배추전 전병 해가지고 6천 명 되겠습니다. 메밀로. 김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김치가 비싸요? 배추가 너무 비싸. 배추가 한 포기에 어제 만 5천 원 나오더니. 네, 그게 비싸니. 그러니까. 여기는 15,000원인데 빼고 하더라. 15,000원. 비싸 비싸. 아직요. 이제 이거 추석 지나면 뚝 떨어져. 저는 배추 심어갖고 해가지고 보내는. 다행이네. 아무튼 오늘 하루 정신없이 파세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우리 팔아주잖아, 이렇게. 팔아주잖아. 많이 파세요. 대박 나시고. 어, 차가 이리 들어왔어? 어,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기 밤에. 그 밑에 좀 나죠. 밤에? 아, 그러네. 완전 귀신이네, 씨. 그 나갈 때도 그럼 밤에 나가야 되네? 제일 늦게.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대박. 여기 상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호 없죠? 네. 상호. 뭐라 해? 안흥. 안흥? 안흥? 안흥 찐빵이야? 이건 뭐야, 이거? 홍로야? 자홍이야? 자홍. 이 자홍이지,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아오리하고 색깔이 비슷해, 왜? 이건 시나노. 시나노 골드인데 저쪽에 딱 보니까 또 색깔이 똑같아, 아오리래. 아오리가 아니고 시나노. 근데 색깔이 돌돌한다, 돌. 그러니까, 아오리 끝난 건데. 아이고, 아이고. 색이 노랗게 돌아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대박 나 있어. 그 여기 알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같은 날. 에? 지역 알바. 양양장 오면 양양 아줌마 쓰고, 북평장 가면 북평 아줌마 쓰고. 자, 수고했어. 이건 뭐예요? 우럭이요. 우럭이 새끼 아니야 이거? 네, 어, 그래 해가 얼마짜리야? 직접 어머니가 잡으셨어요? 아들이 잡지 내가. 그러니까. 아들이 잡아 엄마는 파시고. 아, 그 쟁반짜리 얼마짜리 이거? 네 마리 만 원. 네 마리 만 원은 2만 원짜리 쟁반이네요, 그죠? 아무튼 다 팔고 가셔요. 고사리도 다시마 청각에 밤도 밤을 깔려면 다 까지면 이렇게 까다 말았어 이거. 사람들 귀찮아서 안 사. 사람들이 귀찮아서 이렇게 하면 안 가져가. 저쪽에서는 싹 까주더라고, 할머니들이. 나도 까주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깐 거만 사간대, 안 깐 거 안 사간대. 그건 내 생각이고, 사먹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까야 돼. 그래야 잘 사가. 저쪽 골목에 할머니들 전부 다 까고 있어, 지금. 송편은 안 보이네? 네? 송편. 저게 마지막이에요. 어. 지금 또 시키고 있어가지고. 있어?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얼마짜리 이거? 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짜리 떡이에요? 만 원이. 아, 참가자. 아, 시장 떡치. 이 안에 어머니들 엄청 계시네. 아, 떡을 맞추시러 오신 거야? 어. 시장 떡집에. 버글버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들. 수고하세요. 와, 크다. 얼마예요? 2만 원 받는데 많습니다. 크긴 크네. 열기도 크고. 양양전통 시장 오늘 북새통이네요, 이제부터.
송이는 안 나왔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요만큼도 안 보인다며요. 아이, 그건 거짓말이고 조금 보이는데 더 자라야 돼?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 미친, 뭐 산삼이야? 산양삼이야? 산양삼 이게 산삼이에요? 이거는 샘플이고 사장님 안에 있어. 내놓고 양양 부산통시장 오늘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읽고 가십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서는 양이라. 요거 뭐야? 수리찌떡이에요? 예. 어? 쑥! 5천 원, 무시하고. 이건 다, 이렇게 5천 원 다 가져가?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지. 다 가져가지 뭐. 떨어지는데 감사해야지 뭘 그래. 아이고, 아이고. 대박 나세요. 이 어머니 지금 만들어 오신 거 아니야? 여기 단골 손님 오셨네. 여기 이렇게 지금 아 이거 뭐 이게? 예. 단골 손님이야 잘해드려. 단골. 하셨어요? 어. 손님은 없어요? 없어 다 나갔어. 세개밖에 안 돼. 세개 떨어 해주세요. 세개 그거 봐 다 떨잖아. 내가 오니까 다 떨잖아. 아니에요. 많이 파시고. 개구 문어가 딱 4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8만원짜리 6만 7만 6만 9천 써놓으세요. 기억으로 호놈은 황태채. 와, 고기보단 돈이 더 많네. 문어다리. 야, 이 다리 얼마짜리예요? 다리 안 팔아? 뭘요? 저 다리 얼마냐고? 아니 아저씨가 살걸 집어봐야 아유 괜히 물어봤어. 아침부터 물어보기만 해? 네. 그러니까 써놔. 아, 어쨌거나 많이 파세요. 여기는 불티나 도넛입니다. 야채 그렇게 한 게 1,500원짜리. 팥도넛 3개 2,000원. 팥도넛 3개 2,000원 주세요. 안 묻은 거. 꽈배기도 3개 2,000원 주시고. 근데 1,000원은 뭐 알아서 주시고. 오늘은 아직 줄을 안 섰네. 이제 줄 설 시간이네. 빨리 가야지. 대박 나시고. 제사상, 제사용으로 좋은 사이즈네. 요 정도면은? 8만 5천 원. 딱 좋네. 이 다리는 이렇게 해놓고 얼마 파세요? 이쪽에 거. 요거? 어. 요거가 9만 원. 저거는 10만원짜리로? 12만원.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 그 다리도 네. 얕볼 게 아니네. 몸무게가 나가는구나. 네. 어, 이것도 삼고 계시네. 문어 한 몇 마리, 100마리 팔으셨어요? 100마리 무슨 제대로 100마리 팔아요? 오늘 팔겠지 이제 대목장인데. 아유. 그렇게 안 돼? 장사가 뭐 그렇게 되나요? 거기 아마 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이 파는 사람이 많다라는 문어가 워낙 나지 않고 양이 없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뭐, 대충 시세가 작년보다 이게 올라가서 떨어졌어. 아,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아, 여긴 올랐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작년에는 큰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 문어가. 예. 근데 올해는 큰 게 키로에 얼마씩 해요? 지금 키로에 우리가
큰 게 사오는 게 48,000원, 49,000원 아, 입찰가가? 네, 와. 수수료까지. 아. 6만 원. 그래봐야 뭐 남는 거 별로 없네. 없어도 할 수 없죠. 삶아주고 뭐. 삶아주고 뭐. 박스 주고. 감량 나가고 박스 주고 얼음 채워주고. 봉사활동 하시네. 어쩔 수 없어. 단골손님들을 위해서. 네, 이만 먹고 사나요. 그렇지. 맞습니다. 세월이 다 그런 거. 뭐든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고기도 안 나오고. 구경 생선 구경하고 그러고. 맞아요.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저는 모르겠지. 그건 못해. 아무튼 뭐 하고 개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동순이 파로장입니다. 동해 황기족발 대박나시고. 여긴 또 줄을 섰네. 하나로마트. 안 보여. 낙산.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고. 내가 알면 됐지 뭘 그래. 인사하면 그냥 그거 받아요, 받아. 인사하면 그냥 받으라고. 인사는 그냥 받으라고. 안녕하세요. 그냥 반에서 받으면 돼. 인사하면 받으면 돼요? 안녕들 하셨어요. 근데 왜 사과는 없고 복숭아만 있대? 안 고르고 내가 그냥 사과 농사 안 계시나요? 사과 농사 안 하세요? 왜? 한달에 부사는 해요. 부사만 하시고 복숭아하고 배만 하세요? 사과 왜 안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안 하겠지 뭐. 아, 사과 농사를 안 하시는구나. 복숭아하고 배하고 자두하고 이렇게만. 아, 먹을 것만, 집에서 먹을 것만. 잘하셨어요. 올해 여름에 복숭아 많이 파셨어요? 내가 한번 쫙 방송하면 했잖아, 홍보방송. 많이 오라고. 아, 요새 팔리지, 여름에는 막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여름에는 워낙에 많이. 그렇지. 요새는 또 비싸게 팔 수 있잖아. 그죠? 아무튼 오늘 하루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이미 부자 되셨지 뭘. 예. 그렇지. 누르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니까 누르지 말라고 가만 놔둬. 밀어봤는데 어디 들어갔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누르면 밑이 빠져버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배는 몇 개? 이게 뭐 다섯 개, 여섯 개 놓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래요. 얘는 파치라고 해서 만 원씩 파는 거 아니야? 오. 여섯 개. 근데 뭐 이거 갈아서 저기 음식하고 먹고. 먹는데 이상 없죠? 많이 파세요. 어머니 나물도 많이 삶아 오셨네. 단감도 나왔고, 단감. 지난번에 나하고 한번 대화를 했잖아, 어머니. 기억하세요? 네. 자두. 대추도 엄청 크네요. 사과대추에서 크네요. 사과대추예요? 네. 단감도 좋고. 황도. 색깔 좋고. 몇 개 얼마씩 하세요? 자두 예뻐. 세 개? 도라지. 산더미 싸놓으셨네. 피도라지. 1kg 5,000원. 피도라지야. 약도라지. 1kg 10,000원. 도라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네. 피도라지라고 하는 거. 약도라지. 약도라지. 1kg에 10,000원. 나물도라지. 나물도라지가 약간 굵고 길쭉하네. 식도라지. 쭉, 더덕입니다. 와. 더덕도 좋네.
7호에 3만 원, 2만 원. 네. 안 먹어요, 어머니. 안 먹어. 어디 도덕이에요? 얼른 와. 저거는 정성코. 다 섞였구나. 양양코. 양양코. 양양도덕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표고, 노지 표고, 만 원. 양양. 양양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세 개, 네 개 했고 만 원씩 하시는구나. 잘라오셨어. 지금 바다 충선도가 들어가있어. 물을 밭에서 그냥 뽑아왔네. 옥지산. 어? 가수가 쳐먹어. 이 무가 얼마짜리에요? 2,000냥. 한 개? 예. 골라서 가져가면 되네. 아니요, 골라서 아주 마음대로 가져가면 되네.